안녕하세요. 팔레온고 운영님 판변TV의 박판규 변호사입니다. 2022년 7월 15일자 팔레온고 민사 추진 보전 명령과 채권자 취소 사건입니다. 선고일은 2022년 5월 26일이고 사건 번호는 2021-288020 판결입니다. 사건 이제 사형이 취소고요. 원고는 대한민국이고 피고는 관세법 위반자의 처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관세법 위반자가 재산을 처에게 빼돌렸는데 요거를 대한민국이 이제 회수하려고 사형의 취소를 했는데 결국은 패소한 거죠. 내용을 보시죠. 이 피고는 남편으로부터 이 사건 부정서를 증여받았습니다. 근데 이 남편은 관세법 위반으로 유죄의 1심 판결을 받았고 추징금이 선고가 됐어요. 그래서 이제 원고가 이렇게 대한민국이 2019년 1월 28일 날이 사건 부정사에서 추징 보전 명령을 청구를 합니다. 그리고 피고의 유죄 판결은 2019년 5월 2일 날 확정이 돼요. 그런데 원고가 대한민국이 2020년 2월, 그러니까 추징명령 신청을 청구한 때로부터 1년이 지났죠. 지난 후에 피고를 상대로 채권자 취소 청구하고 예비적으로 명의신탁이라고 해서 주장을 해서 명의신탁 해지, 즉 남편에 대한 채권자로서 남편이 부인에게 명의신탁을 한 거니까 명의신탁 해지를 예비적으로 주장한 겁니다. 둘다 이제 인정이 안된 거죠. 내용 보시죠. 문제는 이제 이것입니다. 이렇게 취소 원인, 그러니까 내 재산을 빼돌린 걸 알고 알아한 거, 안 날로부터 1년 이내가 채권자 취소권의 제척 기간입니다. 즉, 채권자 취소권을 1년 안에 소를 제기하지 않으면 소멸해 버리는 거죠. 더 이상 소로서는 청구할 수 없게 되는 겁니다. 이때 이 취소 원인 안 날이 언제부터냐인 겁니다. 추징명령, 보전명령 청구시가 안날이냐, 즉, 신청서를 낸 날이 안날이냐, 아니면, 여기 검사의 주장처럼, 추징보전명령이 확정된 날, 그날이 안날이냐, 요게 이제 문제가 되는 거죠. 대본은 뭐라고 하냐면, 국세징수법 제25조. 이게 뭐냐면, 추징금을 보전하는 추징금을 보전하는 방법은 국세징수에 관한 법을 따르게 되는데, 그러므로 국세징수에 관한 법을 준용하고, 국세징수법 제25조의 사형의 취소라는 게 있는데, 이거는 결국은 민법의 그 사형의 취소하고 동일하다. 채권자 취소권과 동일하다. 따라서 이 경우에도 민법 제405조 제2항에 대한 제소기간, 1년, 안날로부터 1년 이내에 제기해야 된다. 그럴 경우에, 이 경우에 이제, 그리고 뭐 통정 허위 표시도 취소되는 거는 뭐 채권자 취소권에 공부하셨을 거고 제척 기간 기산일이 문제가 되는데 안날이고 안날은 결국은 피보전 채권 성립 시점과 관계없이 이게 무슨 말이냐면 추징금 채권은 5월 2019년 5월 날 확정이 됐지만 이미 1심 판결이 그 전에 있었고 성립의 기초가 다 됐고 그때 알았다면 성립이 나중에 됐더라도 안날은 그 이전이 될수 있다는 겁니다. 따라서 안날인 신청한 날 그날로부터 1년 안에 제척 기간 안에 했어야 되는데 한달 정도 지난 2월에 했기 때문에 제척 기간 도과로 패소한 겁니다. 이거는 이 사건은 이제 결국은 추징 명령 채권이나 채권 취소권 행사 시에 제척 기간 기산일이 추징 명령 신청일이 이거 확정일이 아니라는 거 요거는 잘 기억해 주시면 좋고 이제 어떤 재산에 추징당할 경우에는 이제 이런 게 중요하겠죠. 하지만 한편으로는 어떤 의미에서 의미가 있냐면 채권자의 채권이 아직 성립이 안 됐어요. 성립이 안된 상태에서도 그 전에 안날이 있다면 그때부터 제척기간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립이 되기 전에도 제척기간이 성립했기 때문에 그때 어떤 소송을 계기를 할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걸 좀 약간 이상한 부분이 있긴 한데, 이래도 성립인데 대법원에서는 이 성립의 기초가 됐고 실제 성립한다. 이게 이제 가까운 시일 내에 있었기 때문에 1년 이상 되면 이거는 성립 기초가 있다고 볼수 없겠죠. 다만 이렇게 몇달 안에 성립의 기초가 있었고 그 실제로 대권이 성립을 했고 그렇다면 안날은 그 성립한 날 이전도 될수 있다라는 겁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사건에서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 추징 보전 명령은 일반인들이 뭐다 접할 기회는 없겠지만 이렇게 실제 채권이 있는 날보다 앞선 날에 알았다 하더라도 제척기한은 그때 기산할 수 있다. 요건 주게 됐고 이 사건에서 이제 예비적 청구의 명의신탁 약정도 입증이 안 돼서 결국은 대한민국이 패소한 사건입니다. 요거는 제척기한 관련해서는 특히 안날에 관한 내용이 있어서 특히 채권 성립에 관련해서 요거에서 약간
특이한 점이 있기 때문에 기억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